많은 층의 노인들, 뭐 거기에서 치매에 걸리는 노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요양원에 계신 노인이라든지 이런 수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하죠. 이제 미래지향적인 강사 양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실버 건강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4개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8시간, 내일 8시간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16시간을 교육을 합니다. 실제 4개 과정에 여러분들이 아마 임하시려면 다른 데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이러시려면 뭐 한 20만원 이상의 비용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를 잡으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비는 저희들이 이제 무료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격증을 받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6시간을 필수한 충분히 한해서 보통은 프로그램 뭐 하루에 두세 시간씩 해서 뭐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두세 달 동안 이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뭐 사실 연말이고 여러분들도 바쁘시고 우리 강사님들도 정말 바쁘신 분들을 모셨어요. 굉장히 A급 강사를 특별히 우리가 서울에서도 모시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강의가 이루어질 건데 아무튼 집중적으로 교육을 끝내고 뭐 자격증을 받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바로 활동을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획을 했습니다. 교육 열심히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자리를 좀 익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받으시고 또 익히시고 봉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내년에 이제 보수교육이라든지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기획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몇 분이 남으실지 얼마나 봉사활동에 임해주실지 그걸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받으시고 좋은 봉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해 동안 여러분들 정말 봉사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또 더 좋은 봉사활동이 이루어